제대로 한번 완료형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완료.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어렵지 않거든요. 무조건 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지, 이거는. 예문으로 그러면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눈에 무슨 완료형과 완료진행형 이거 지우시고요. 현재 완료형의 용법, 용법자 들어가면 괜히 머리 지끈지끈 아프잖아. 그죠? 제목은 보지 말고 예문부터 그냥 봅시다. 우리는 그냥 영어 예문이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영어 예문을 보니까 1번에 뭐가 다르지? 지금까지 우리 봤던 거랑 뭐가 다르지? 하면서 살펴보니까 I have just finished my project. 옆에 있는 설명도 무시하고 갑시다. 동사를 찾으려고 가보니까 have만 동사가 아니라 have finished까지가 지금 동사의 형태인 거죠. 우리가 찾은 동사예요. 근데 이게 have만 보자니 현재형인 것 같은데 이건 또 have만 볼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또 과거형은 또 아닌 것 같고 그쵸? 어? 진행형 배웠는데 이거 진행형 형태 아니잖아요. 진행형은 아까 비동사의 ing 형태라고 했으니까 뭔가 새로운 형태인데? 라고 우리가 보자면 have just finished my project. 그리고 이것과 한 무리를 같이 있을 수 있다.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 문장들을 다 살펴볼게요. I don't think, 이거는, 알겠어. I don't think, 난 생각하지 않아, 이건데. I don't think we have met이 나왔습니다. 어라? 또 나왔네, 이거. We have met before. 그리고 계속 가볼게요. I know까지는 좋아요. I know a dentist. 근데 어떤 dentist인가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절속을 보니까 has devoted가 나옵니다. Who has devoted himself to his work for years? Humans have used가 나왔고요. 뭐 어디까지? 진흙이라는 건데 아무튼 뭐 지금 해석보다도 동사에 좀 주목을 해주세요. As a building material since ancient times, I think. 난 생각하는데 he 다음에 보니까 또 동사 형태가 has gone이야. He has gone out. He has gone out for a work가 되는 거죠. 자, 공통점을 발견해 보니까 뭐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형태를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have라는 게 공통성이 있어요. 그죠? have. 또 있네요. have나 has를 쓰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다 어떤 형태? 이거 과거 형태인데? 내가 알고 있는 finished ed 붙었고 met 이것도 과거형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거고 ed가 붙었고 used나? 근데 문제는 여기서 드러나죠. 이게 과거형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에이, 고의 과거형은 went잖아요. 근데 gone을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생님은 표현할게요.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라고 왜 불규칙하게 변할 때 3단 변화에서 맨 마지막에 외웠던 그게 과거 분사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형태를 have나 had 다음에 쓴 이것을 공통적으로 다 이 문장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